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리나 이런 것들 잘 들리시죠? 음. 처음 시작하는 스트리밍 수업인데, 어, 많은 과제를 저, 저한테 남겨주고 있어요. 네. 실제 수업하고, 그렇, 실제 수업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네요. 자 어쨌든 이남들 우선 시작을 해볼건데요 자 시작을 할때 먼저 첫번째 자 어, 오늘은 이남들 제가 숙제로 음 잠깐만요 아닌데 <laughs> 어 숙제로 이제 냈던. 자, 해커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어제 이이 해커 스토리 실전 문제 천재자 요거를 풀어오라고 제가 시켰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들을 푸시면서 솔직히 조금 많이 까탈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실제로 어 진짜 어, 토익 문제의 난이도와 비교해 본다면 이 해커스토익 실천 문제는 난이도가 약 10%에서 20%더 높은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많이 틀린다 하더라도 너무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 생각인데 푸신 분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지만 실제 실력보다 약 50점 정도가 낮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저와 같이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1번부터 문제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101번 문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만 좀 체크할게요, 여러분들. 자, 틀린 문제를 위주로 문제를 풀 건데요. 어, 지금 이제 수업때라면 여러분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제가 체크해가지고 틀린 문제를 이제 하겠지만 자,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조금 힘드니까 어떤 식으로 나갈 거냐면 기본적으로 빨리 그러니까 문제들은 하나하나씩 빠르게 풀고 나, 나가, 나갈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지금 카톡으로 자, 틀린 문제들을 저한테 올려주시면요. 틀린 문제는 저 조금 더 자세하고 천천히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1번부터 30번까지 틀린 문제들을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 틀린 게 카톡으로 지금 안 오고 있네요. 지금 초조함에 손을 막 이렇게 비비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106, 103, 108, 122, 127. 또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하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파트. 자, 101번 문제. 바로 전치사 문제죠? 자, 전치사 문제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게 먼저 비욘드라는 것은 비욘드는 뭐뭐를 넘어서 극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극복. 극복 그리고 미래예요. 미래라는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비욘드 디스. 비욘드 디스. Uh, problem 이 문제를 넘어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고 나서 미래를 향해 뭐이 정도의 느낌이 되거든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멍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자 어멍은 얘기하, 얘기하지 않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 direction에다 밑줄을 그어 두시는데 이 direction은 여러분들 바로 지시 사항이라는 뜻도 있어요 지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언더는 지배 지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under the direction of 자 지시상 하, 하에서 지시하에서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래 101번 1번입니다자 다음에 <laughs> 자 102번 102번 문제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자왜 그런지 여러분들 동사 파트를 보시면 has changed <laughs>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자, 바로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게 change라는 동사에 체크를 좀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change의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주체 움직일 수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자, 이것이 자동사가 될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historic house 하우스는 변 바뀌었어요. 자동사 가능하네요. 즉 해석을 통해서 자동사인지 여부를 판단하신 다음에 자, 이게 만약 자동사라면 요 뒤에 나와야 될 것은 바로 자, 부사 자리 혹은 부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저기 뭐냐. <laughs> 자, 부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형용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형용사는 이 형식 동사일 때만 가능해요. Change는 여러분들 자동사라 할지라도 이 형식 동사는 아닙니다. 그래 이거 제끼고 B번이 정답이겠죠. 자 이제 10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03번은 조금 천천히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보죠. 빠르게 풀 때는 되게 심플하게 하는데 이거 have가 나오고 있네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have 앞이니까 <laughs> 당연하게도 주어자리가 나오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문제 자체는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근데 이거 질문이 아, 나오신 분은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동사가 a meeting. 자, 그 다음 w h i c 의 동사는 have a talk. 그 다음에 about의 merging with. 이거 동명사가 나와서 with가 등장해서 이 with의 목적어 도대체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네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목적어. 자, 그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장은 원래 문장은 요 문장이었어요. 자, 어 they 그들은 have talked about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he thing 그 사실에 대해서 자, they will they will 뭐지? With, which. 자 증명이 가만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이 앞에 있는 which는 사실상 여기 with which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즉 with의 목적이 없죠. 이 말은 이 with의 with with는 남들 부사로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with which가 정답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 which가 앞에 d R W Corporation이죠. 그래서, merging with DR Corporation. 즉, DR, DRW Corporation과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원래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치는 사실상 merging with의 with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이해 되셨나요? 이해됐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104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04번 여러분들 이거 되게 쉽게 해결이 되겠죠? 104번 여러분들 should 다음에 나오니까 동사 자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부분에 바로 목적어가 등장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자 바로 간단하게 동사 원형 자리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 notify. 해결됐고요. 자, 10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05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105번은 자, 이것 조금 <laughs> 보 아, 어, 어떤 사람이든 자, 빈칸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French"라는 단어가 "fluent", "유창"하다는 라 단어와 연결되니까, 이것도 쉽게 해결되죠.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106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을 보시면, 106번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자, 이 동사 문제죠. 동사 문제니까, 동사 문제의 특징은, 동사 문제의 특징은, 자, 바로, 어, 목적어를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목적어는 바로 앞에, 어, 그, tiles가, <laughs> 목적어가 되겠네요. 이 타일이 뭐에 쓰는지 모르니까, 자, 뒤에 부분을 조금 더 보죠. 자, for their bathroom. 아, bathroom, wall and floor. 아, floor. 즉,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타일들, 벽에 붙이는 거나 바닥에 붙이는 타일들을 얘기하겠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됐으면, 은 자, 바로 앞에 있는 동사 help로 갑니다. help customer. 자, customer들이, 뭐, 뭐, 자, 완벽한 타일을 뭐뭐 하는 것을 돕습니다. 라는 형태예요 자, 이제 하나씩 넣어보죠. <laughs> 커스터머들이 select, 즉, 선택하는 것을 돕습니다. 타일을 선택하는 걸 도, 도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complete은 완성시키다. 자, 타일을 완성시킬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B번째 끼고, h a m 손상을 입히다. reveal, 드러내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요 부분을 가만 보시면 help customer 자 select the perfect tile 자 커스터머들이 완벽한 타일 그들에게 완벽한 타일들을 찾아내는데 고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해석 가능하죠 이해됐죠 자요거 틀리신 분은 자 어떤 부분이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나요? 자 없으면 이 부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뭐를 선택해 주시면 되냐면은 여기에 동사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Help는 준사역 동사라고 불고, 그 다음에 help 동사의 목적격 보로서 동사 원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뭉쳐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커스터머들의 뭐뭐하는 것을 돕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다면 106번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이제 107번 문제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07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107번 부분에서, 자, 여기 이제, 이거 품사 문제죠? 품사 골라내는 문제. 자, 그래서, 품사 골라는 내 문제, 아, 품사를 고를 때, 앞을 보니까, 자, communicate.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셨어야 되는 문제인데, 뭐냐면은, communicate with. 뭐뭐와 함께, 자, 의사소통을 하다. 즉, c o m m u n i c a t e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부분에 바로 목적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 줘야 되냐면 바로 부사가 등장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나요? respond to 요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서 수식해 주는 형태. 즉 어, 전치사 문제들이죠. 그 자동사와 이 동사 파트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자, 자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져서 뭐를 만들어 준다? 목적 타동사를 만들어 주는 놈들. 자, 타동사 만들어 주는 놈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동사들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갈 수 있다? 부사가 끼어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respond quickly to, reply q u i c k l i t e 혹은 자 rely 의존하다 자 only on 오직 머머이만 의존한다 이런 형태의 자, 부사들이 등장을 해서요 자어그 <laughs>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의 동사 구두를 수식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107번 같은 경우에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communicate regularly to, 자, 이렇게, 아, regularly with, 이런 형태로 중간에 삽입이 돼서, 자, 바로 communicate with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08번을 보죠. 자, 108번 같은 경우에, 자, appeal to, 호소하다, approve of, 자, 승인하다, point out, 자, 지적하다, result from. 여러분들, result from은, 자, 뭐뭐로부터, 여기 뒤에가 원인이구요, 앞이 결과가 되요. 자, 그런데, result in은, 앞이 원인이구요, 뒤에가 결과가 됩니다. 자, 요 정도 차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말에서 이거를 구분해내기가 조금 힘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처럼 자, 도표 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From 원인 in, in 결과예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From 원인 in, in 결과 목적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뭐뭐하기 위해 자 디자인되어졌다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냥 is designed to는 뭐뭐하려고 하는 거야 이 정도 즉 목적을 표현하는 표현과 연결해 주면 시 바로 풀립니다. 자, error publicity는 자 produce 생산합니다, a camp a i g n 아 캠페인을 진행할 거예요, that that i s design to do 이거 승 그런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audience들을 어, 목적으로 해요. 오. 여러분들 이걸 딱 보자마자 appeal to 호소하다, 자 즉, appeal to는 사실상 어이 표현하고 비슷하죠, attract하고 같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a 로 끌다" 라는 표현, 자, 이런 표현들과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주 가끔씩 "루어" 라는 표현도 같이 나온다는 점 알아두세요. "꽃이다" 라는 표현이죠. "루어" 이 꽃이다가 바로 야너, 에프마자체, 아이고 꼬셔라, 이 표현은 아니에요. 자, 낚시, 미, 어, 미, 미끼로 유인하다, 이 정도의 뜻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a 번 자, 바로 어필트. 즉 관중들을 관중들을 꼬, 어 관중들을 매혹시키다. 끌기 위한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관중들이냐면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나이대의 관중들을 끌기 위해 만들어진 캠페인을 자, 어 만들었 어 진행했습니다. 됐죠? 이제 108번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109번. 109번 여러분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니더 나왔죠? 니더 노얼. 바로 정답으로 나와주시는 거 기억해야 되죠? 이거 상관접속사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자 110번 보죠. 자 110번이 질문이 없네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자 110번에서 저기 뭐냐 이거 그 표현들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표현은 요거 하나죠, 여러분들.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자, 요거. 자, 나머지는 남들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자, along with, 뭐뭐와 함께, except for, 뭐뭐를 제외하고, 자, 이런 표현들이죠. 넘어가고요 자, 다음에 1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1번은 바로 시제 문제입니다. 시제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될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시간의 부사구가 있는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시간에 부사구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신다면 여기에 in the coming year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 in the coming year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바로 어, 다음 해. 어, 다가오고 있는 해. 즉 내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자 미래의 시점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자 바로 정답이 B번 will increase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 주의하셔야 될거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푸시면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시제 문제는 한국말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시제를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한국말 자체가 시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제 문제를 판단할 때 바로 시간의 부사구를 자,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간의 부사구 in the coming year. 자,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112번은 특별히 질문이 없고, 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113번. 한번 살펴보죠. 자, 113번에 또 질문이 없네요.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되게 쉽죠? 네. <laughs> 자, 규칙 한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규칙 적용하겠습니다. 자, personal values, 주어, 자, 매치, 동사, the companies. 여러분들 여기 apostrophe s는 뭐뭐의 것, 즉, 소유 대명사로서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니까 뭐만 나올 수 있다 부사나 아니면 형용사 10번 다음으로 갑니다 자 114번 자 114번도 현재 질문은 없죠 자어 음... 그냥 이거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자 114번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innovative 혁신적인가 그러니까 머 먹가는 다르게라고 표현되어 있죠? 혁신적인 머 먹가는 다르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바로 100, 어, 정답이 자, conventional 전통적인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거 틀리신 분은 단어를 몰라서 틀리셨을 겁니다. 115번. 자 115번 여러분들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 자 115번 이 여러분들. 자 바로 이거 동사, 이두 개가 동사고 형용사, 명사네요. 자, 이거 형용사에 이거 명사. 자, 그럼 이제 품사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콜로라 하우스 페인트는 주어져, 아, 동사죠 자, 50% 여러분들, 여기서 50% more, 이렇게 비교급이 나오면요. 자, 50%보다 더 라는 표현이고, 더 뭐뭐 합니다. 이 자리는 보호 자리가 돼요, 뒤에 부분은. 비동사의 보호가 안 나왔죠. 두 나왔으니까 제끼고 자, 그래서 보호자리는 에 명사와 형용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여기 가만히 보니까 resistant. 자, 바로 저항하는. 즉50%더 더 많이 저항력이 있어요. the weather damage. 아, 이제 이해됐다. 뭐다? 바로 여기선 형용사 비교급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사실은요, 이거보다 더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바로 덴이 나와 있죠? 네. 자, 덴이 나오면 여러분들 비교, 덴에 뭐 나오니까? 이거 비교급이네요. 비교급으로 쓸수 있는 건 무엇과 무엇이다? 형용사와 부사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립니다. 115번이요.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꼭 명심해 주세요. 50% 더.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116번. 116번은 질문이 없구요. 자, 그래서 빠르게 풀게요, 여러분들. 자, summer. 이 동사가 비어있네요, 여러분들. 자, 동사가 비어있고. 아, 귀찮다. 넘어가자. 자, 117번. 자, 117번도 현재 틀리신 분은 없네요. 자, 여기서 뭐 특별하게 제가 체크해, 대, 체크해 드려야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서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18번. 118번, 여러분들. 지금, is. 이것도 여러분들, 뭐, 다 맞추셨을 거고요. 자, 119번. 네, 119번도 여러분들,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120번. 122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체사 문제. 122번 살펴보죠. 오라? 좋습니다. 자 제가 어라 라고 이제 얘기한 이유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이 122번을 보시면은 122번에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게 어, 이거 왜 틀렸지? 하고 제가 이제 어, 어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during her, her first year 그녀의 첫 번째 해 동안 넘기고 미지 리 n s e 는 expanded. 확장했습니다. the national gadgets. 자, national gadgets의 뭐뭐를 자, 2 아, 25만 명까지 확장했어요. 라고 지금 되어있는데요. 어,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틀리신 분은 c나 d를 고르셨는지 모르겠네요. readership. 여러분들, ship이 붙으면 이건 추상적인 표현이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reader는 리더, 독자고 readership이 되면 독자인 독자의 특성 10이 붙으면 특성 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friend는 친구죠 그럼 friendship은 뭐죠 우정 특성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내용 자 어, 그래서 leadership이 붙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들 독자 즉 어, 독자의 특성? 글쎄 내용이 좀 이상하죠 이거 일단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10이, 10이 붙으면 이거 셀수 없는 명사예요, 여러분들. 숫자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죠. 추상적인 내용이 되니까. 자, 여기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122번에서 B번, 즉, 리더들을, 자, 어, 그, 25만 명까지 넓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22번 부분에서, 자, 정답, 어, B번이 이제 되는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요거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나 해서 리더십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전으로. 자, 리더십은 여러분들 자, 구독자 그니까, 구독자라는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리더.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 뭐, 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냐면, 은요 부분이에요. 자, 이, 이, 리더십이, 리더십이라는 거는,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 독자층, 구독자층, 이러한 추상적 개념이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동사에 있었어요 자 동사가 expand 확장하다 라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셀수 없는 명사를 여러분들 그 이제 독자층을 확대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여기서는 만약에 리더가 되면 여러분들 높이, 높였다 자 increase 라는 동사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맞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22번에서 122번에서 여러분들 자어 이 정답이 D번으로 가는 이유는 자, 바로 확장이라는 동사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근데 좀 어색한 거는 확실합니다. <laughs> Expanded the number. 음, 이걸 여러분들 리더가 정답이 될수 되게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면 더 정확한 내용이 되겠네요. 잠깐만요. 자. 자, expand the number of 이러면 조금 더 맞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풀. Pool. 풀은 여러분들 모아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xpanded the pool of readers. 리더들의 자, 풀, 즉 사람들의 집합을 확장했습니다. 이런 형태라면 여러분들 야, 확실하게 정답이 리더스가 될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동사 익스팬 e 드라는 동사를 알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익스팬드는 익스팬드라는 동사는 자 뒤에 있는 목적어가 셀수 있는 명사라기보단 즉 구체적인 하나하나 하나하나의 숫자보다는 어, 구체적인 하나의 숫자가 아니고, 뭉퉁그린, 전체를, 자, 전체를 뭉퉁그린, 셀수 없는 명사가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122번 넘어가고, 자, 123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3번은, 음, 어, 123번은, 아, 이것도 여러분들 사실상 어휘 문제네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123번 부분에서 첫 번째, limit, 리밋, limit이 있고, 이거 틀리신 분 아마 A번 골랐을 것 같고, limitation,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두개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하나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분을 가만히 보시면요. 해석의 주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어휘 문제 난이도가 세네요. 자, Florence Media Production들은 바로 제한을 place limit이 아니고 place limitation 제한을 걸었습니다라는 표현이죠. 만약에 place가 없고 limit이 들어간다면은 A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음, 그다음에 온도 없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production has limit the number of photocopies. 이러면 limit 정답이 될수 있지만, place limitation. 자, 제한을 놓다. 라는 표현. 즉, 제한하다 라는 표현. 목적으로 명사가 등장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 여러분들, 123번 해결됐고, 자, 127번. 여러분들, 127번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나와 있는 obligate란 단어 있죠? 그 다음에, obligated, 요두개꼭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자, 125번은 뭐 틀리실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127번 들어갑니다. 자, 127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이 award, 상을 수상했는데, 여기 4가 나오면, 이포는이는 for는, for는 바로 목적,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목적이나 이유. 그래서 수상의 이유를, 즉, a w a 의 이유가 여기 목적으로 나와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translation, 어, acceptance, dedication. 아, 이거 10번으로 고르셨겠네요. 자, 그 다음, identification. 이 127번을 이제 틀리신 분은요,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수식어가 없었다면 자, dedication이 자, 훨씬 더 맞는 정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요 뒤에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은 자, new South American butterfly species를 identification 찾아냈다라는 형태. 찾아냈기 때문에 scientific achievement award를 받았습니다. 같니다 해석을 끝까지 다안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과학은 그녀의 공헌. 즉 Butterfly Species의 공헌. 이러면 우리나라 말로 맞는 것 같죠? 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어, 영어로 쓰신다면 단순히 공헌 만으로는 안되고 요 뒤에 부분에 Saving Saving New South American Butterfly Species 이렇게 나왔으면 은자 여기 Dedication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어 여기까지 제거친단 마무리가 되어졌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128 129 1 3 0번까지는 이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가만 보시면은 우리 이제, 이제 어휘 문제들이 상당히 까탈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거자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어휘 중에서 어휘 중에서 뭐 여기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거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요 하나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Expand라는 동사가 있는데, Expand는 두 가지 형태로 어, 있, 어 자동사도 되고요, 타동사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Expand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만약 주어가 주어가 Expand 뒤에 요 뒤에 장소가 나온다면. 자, 어디로 확장했어요. 뭐 뭐로 확장했어요. 이럴 땐 자동사고요. 주어가 여기 목적어가 나와서 무엇을 어, 어디로 확장시켰어요라고 해석될 때는 자 바로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조금만 주의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익스탠드라는 단어가 있죠? 자, extend라는 단어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연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연장하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자 바로 아 저기 뭐냐 그 야구 빠다 같은 걸로 여러분들 연장질을 하다의 줄임말 연장하다라는 말이죠. 네, 개소리인 것도 아실 겁니다. 이건 길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길이 이거는 공간에 관련된 부분이고 아시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파트 6로 넘어갑니다. 자, 파, 파트 6에 100, 130번부터 146번까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트링거 체크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트리밍 채팅방에다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트 어, 스트리밍 채팅방이 더 편한가요? 카톡이 더 편한가요? 카톡인가봐요. 어, 오늘 우리 파트 6 푸는 문제, 요, 요 문제 푸는 요령을 조금만 더 연습해 보죠. 8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제끼고 넘어가지 마. 어, 다만 이제 제끼고 넘어가는 거는 여기에 파트 6에서 요 뒤에 부분이죠. 어, 40 그, 마지막 부분, 여기 143에서 146번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조금 높아져서. 하지만 이거 넘기기에는 너무 쉬운 문제들이에요. 넘기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너무 아까워. 그리고 충분히 8분 내에 풀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여러분들 지금 138번 외에는 혹시 질문이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 138번 하나만 체크를 할 건데요. 자, 요 문제 풀때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지문을다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래서 8번이라는 얘기는 자, 잠깐만요. 이게 음, 여러분들 요거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제 수업은 이번 이제 오늘 수업을 하면 끝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요 수업이 끝 수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질문은 계속 저한테 보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질문 계속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냐? 그 특히 파트 6, 아,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통해서 읽는 양을 최대한 줄이셔야 되거든요. 아셨죠, 여러분들? 보통 여기 133번 문제 풀 때가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그 저기 뭐냐,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이 파트 6풀때 8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못푼 문제가 있으면 8분 내에 못 풀었다면 왜못 풀었는가. 어떤 문제에 시간이 많이 걸렸나. 이걸 조금 확인해 보시면요. 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문제를 풀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요. 거기에 대한 해답 부분에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138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오라 여러분들 138번이 왜지? 아 여기서 130, 138번 문제는 아마 정답을 B로 하신 것 같네요. 어, 복합명사로 봐서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저하고 아처만 풀어보겠습니다. You can learn more about 너는 뭐뭐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야. acquisition point. 자, 그런데 뒤에 부분을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게 자, 요부분 있나 어 포인트를 얻는 것에 대해서 자, 이제 여기 부분 보시면 엔드가 나와 있죠. 이거 명사구, 명사구의 문제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킵 트랙 오브 하는지, 즉 찾아낼 수 있는지 웹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자, 이걸 여러분들 만약에 acquisition은 좀안 되고 ED를 ED가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은데 acquired point. 획득되어진 포인트. 이렇게 나오면 조금 고, 헷갈렸을 것 같은데. 요거 틀리신 분은 혹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나요? 포인트를 자,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 알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그 것을 keep track of 하는지도 알수 있어. 이런 형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틀렸는지는 지금 쪼, 조금 감이 안 오고 있어요. 제가 네, 이어 우님 이거 혹시 왜 틀렸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 자, 우리가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서 헷갈리신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요것 때문에 그렇네요 자, how to keep은 바로 명사구가 되죠. 그래서 앞에 명사, 여기, 명사구, 명사구의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acquiring point.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 맞았겠죠? 자, 요, 주의하셔야 되게 요겁니다. 자, 잠깐만. 요거 이해가 안 돼. 요거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end는 여러분들 end 이거 대체적인 거야. 한 문장 내에서 문법 문제에서만 해당이 돼요. 문법 문제에서만. 자, end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요. 즉, 뒤에 있는 놈 이거죠. You can learn more about how to keep. 즉, 뒤에 있는 놈의 반복되는 것을 생략하는 게 원칙이에요. 뒤에 있는 놈의. 자, 그러니까, about how는 가능하죠, 여러분들. 가능하죠. 왜?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명사구, 의문사구, 의문사절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about how, how는 연결이 되는데, About to는 연결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형태죠. You can learn more about. You can learn more about how to keep. 원래 문장이 이겁니다. You can learn more about acquiring points, and you can learn more about how to keep. 이건데요. 뒤에 나오는 놈들이 반복되는 것을 제거해 준다 됐죠 자 그래서 you can learn more about acquiring point and how to keep 이렇게 형태가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제 13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part 7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답을 맞춰 오셨나요, 여러분들? 음. 파트 7에서, 파트 7에서 여러분들, 틀, 어. 네네. 자, about 다음에, 여러분들, 잠깐만요. 투부정사가 나올 수 없는 경우, 자, 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laughs> 자, 여러분들, 투부정사는, 자, 바로, 언, 어디에서만 등장할 수 있냐면은, 동사의 목적으로서만 등장합니다. 자, 즉 명사적 용법일 때, 어차피 여러분들, 자, 어,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자 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to change는 사실상 부사구예요. 뭐하기 위하여. 자 그런데 이게 left at 즉 자동사에 전치사가 붙은 타동사들, 이거 타동사 되거든요. left는 자동사라 수동태가 안 돼요. left is left는 수동태가 안 되는데 left at은 목적어를 갖추기 때문에 자, 충분히 수동태가 가능해집니다. 그는 비웃음을 당했어요. 자. to change. 자, 바꿨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의역을 할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이 s는 a at 뒤에 바로 to 부정사가 나와서 s의 목적어가 아닌가라고 헷갈리기 쉽지만 이 s는 완전히 즉 다시 말해서 실제 s는 요 h 가이 a 뒤에 들어가야 되죠. 수동태니까. 이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투부정사는 전체다의 목적어 자리에는 못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he is left out to change는 이 to change가 앞에 있는 앳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래 원래 앳의 목적어였던 힘이 앞으로 끌려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그 빈자리가 그냥 붙은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파트 7 부분에서 파트 7 부분에서 틀린 내용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못풀 네. 알겠습니다. 아, 못풀 수도 있죠. 네. 푸신 분들도 있죠. 네. 틀린 거좀 체크해서 보내 주세요. 어머. 네. 알겠습니다. 네. 엄마 어, 파트 6까지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 어어 어, 다중 지문 냈을 것 같은데 하나에 다 풀어오는 거 아니었어? 이거 다중 지문 문제 예뻐요. 엿 먹어라 하고 난이도가 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요. 요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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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어 냈어요, 여러분들. 네 모르는 척하시는 분들. 됐지?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그럼 조금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186번 있죠 186번부터 200번까지 풀어요 15문제입니다 자어 너무 많은가 이거 푸는데 제가 6분 드릴 거예요 6분 186에서 200번까지 6분 드린, 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6분 내에 풀수 있는 문제와 풀수 없는 문제를 구분해가지고 빠르게 자, 문제, 그러니까 정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자, 시간은 49분, 이제 여러분들은 약 50분에 시작이 될 겁니다. 자, 6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작! 자, 여러분들, 이제, 어, 현재 7분이 되었습니다. 6분 넘어갔죠,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이제 정답 좀 체크하고요. 자, 몇 번, 몇 번, 몇번 풀었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난이도 세죠, 여러분들. 자, 186번에, 잠깐만요, 정답 좀 확인해 볼게요. 자, 186번에, 자, A번. <laughs> 187번에 B번, 188번에 C번, 189번에 C번, 190번에 D번 자, 그 다음에 191번에 A번, 192에 C번, 193에 D번, 194에 A번, 195에 B번 자, 196에 C번, 197에 D번, 198에 B번, 199에 D번, 2 0번에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 문제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 전체를 다 맞춰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총 어, 15문제죠. 15문제에서 어, 7문제만 맞춰도 대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각각 맞추신 문제가 몇 번까지 맞추셨나요? 그러니까 맞출 만한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자, 어, 맞춘 숫자를 맞춘 숫자를 여기에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보세요 아하품하는것 까지 다 나와 아 쪽팔려 맞춘거 4개 네음 못풀어도 괜찮습니다 어 혹시 푸신 문제들 네 개는 다 맞추셨나요? 87 음. <laughs> 87 <7. 웃음> 88 아이고 이거 너, 너무 오래 걸렸다. 팔고, 이거 그러면 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것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선은 저기 뭐냐? 여기 187번,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삼중지문 하나만 다 푸신 거거든요. 아니요, 괜찮아요. 사실 제 수업도 어, 어느 정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자, 왜 컨택했을까요? 이거 목적 문제죠. 풀기 조금 더 쉬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언제, 자, 187번 언제, 자, 어텐 t e n 하나요?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 풀기 쉽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 문제는 풀 거고요. 어 c 딩 o 자, what is t r 는안 풀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what is some store owner request? 자, 요 부분, 요 부분이 쉽게 풀지 않을 풀지 잘 몰라가지고, 우선 여기 186번, 187번 풀고, 189번을 들어갔을 거고요. 190번 은 아이 제끼고요 자, 본인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위에서 한번, 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맨 처음에 위에 부분 보시면 여러분들, 왜 미스, 미스터 w o r d 가 자, 맥 d 니엘에게 연락했니? 라고 보시면 되 있죠? 자, 지금 요 부분에서 음 여기를 봐야 되겠죠. 맥데니엘에게 어어 좋아요. 자그 다음에 자 버스턴 클래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사만 툭툭 치고 넘어갈게요. 너 언급했지? 다음, 그레이트 할 거라고 테이크 g 쿠킹 클래스하면 자 follow up on this a 고 founded 자데디아 yeah 했는데 자 half day session을 제공한다는 점을 자 다음에 우리는 네가 네개 코스가 있어 우리가 테이크할 수 있는 자 그렇지만 스케줄을 검토해 보면 우리는 해야만 해자그 <laughs> 다음에 나는 어떻 칭덕 스케줄 할 거야 너를 위해서 체크해 줘 그리고 get back to me 나한테 알려 줘나 레지스터 할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동사만 쭉 살펴보니까 내용 자체가 뭐냐면 스케줄, 스케줄표로 이제 어테칭하니까 여기서 골라줘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의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Provide an update about the activity. Activity는 클래스죠 클래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정보 제공합니다 Offer some alternative travel, 트래블 아니에요 제 끼고요 To ask about her level of cooking experience. 어? 물어본 적도 없어요 to least the benefit of moving to another city.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선 a번으로 바로 풀수 있는 거야. 무슨님들 아시겠죠? 186번. 빨리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187번은 sword가 아마도 attend 클래스 하는 거는 뭐니? 자, 요두개지문을 섞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attend 할 것은 뭐냐라고 할때 항상 should 꼭 체크해달라고 했죠. 뭐뭐 음, 해야 합니다. 자, 우리 ask 요청합니다. 이런 표현들. 근데 우리 읽은 부분에서 체크해줘. 그리고 get back 해줘. 그럼 나는 class register 할 거야. We'll have to take a weekday class. weekday class를 해야 돼. 라고 지금 돼 있어요. 자그 다음에 uh, You have Joel Denton's cookbook. 그 다음에 big fan인 거 알고 있거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actually meet him in person. 자, 여기까지 읽어 보시면 아. <laughs> 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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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엘 덴턴이란 사람의 수업을 들을 거구나. 자, 도표를 보니까 여러분들 나오죠? 베이킹 브레드. 됐죠? 자, 요두 문제 여러분들 오히려 야, 186과 187이 훨씬 더 빠르게 풀리는 문제였던 거죠. 거기에 비해 여러분들 188, 189 이거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요거 이제 일단 요두 문제 맞추고 그다음에 요 혹시 189번도 조금 쉽게 풀리죠, 사실은요. 여기 가만 보니까 세 번째 질문에 나오죠. 자, 스토어 오너는 자, 요청하고 있어요. 투어 그룹 리더들이 그리고 쿠킹 클래스 인스트럭트들이킵 r o 그룹을 무빙 프롬 t 스토어 투더 넥스트. 한쪽의 스토에서 다음 스토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89번 같은 경우에는 189번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풀리겠네요 자 그룹이 이동해 달라고 했으니까 not stay long too long 여러분들 이 앞에, 앞에 부분에 여기까지 최근에 불평했는데자 five or more people are blocking the aisle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무브해라 아 이거 바로 풀리죠 그러니까 189번까지 3문제는 여러분들 바로 풀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가셔서 다음 질문 보시면 여러분들 아티클이 자왜 써졌니 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아티클 가만히 보시면요 자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자 lesson water usage 라고 지금 돼 있고 subsidizing business install water recycling system 이렇게 지금 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문제, 자, 간단하게 풀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announce a city plan regarding water. 자, 여러분들 이거 191번이 설마 A야? A잖아. 바로 풀수 있죠, 191번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92번 보시면요. 자, 무엇이 약했니? water increase. 자, price of water increase를. 글쎄. 그 다음에 여러분들, what can be inferred? inferred 문제 안풀 거야, 나. i m p l r e 안풀 거야. 자, 무엇을할 거니 스태프가 커스터머들에게 자, 홈버트 홈버트를 찾아봐야 되죠. 홈버트 어디죠? 여기다. 자, 보죠 여러분들. 홈버튼는 자, 하이빙 어 워터 리사이클링 시스템 인스톨.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을 것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뭐죠, 여러분들? 자, 바로 어, 커스터머들에게 뭐를해 준다. Recommend installation technician. Explain system maintenance process. 아닐것같고빌 i l 테 i n g statement. 아니고. 자, Water test. 에이, 조금만 더 보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여, 여기서 제가 바로 B번으로 골랐던 이유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문이 가만히 보시면 뭐가 지금 나오냐면요. 두 번째 줄에서, 자, Standard representative라는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B로 바로 골랐던 것이고요. 자, 음, 그 외에는 여러분들 특별한 부분. 어 we have attached a voucher. 바우처가 그니까 줄게. 이 바우처는 별리데 뭐,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자, 위에 혹시 바우처에 관련된 부분이 있나 확인해 보면 regular 자, 어, 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recommend 어, recommend installation technician. 자, 이거 그냥 찍고 넘어가면 되죠. 193번 혹시 정답이 몇번이죠 <laughs> 아, 틀렸다. e x p l a i n a system maintenance process. 아, 이거 하나 더 봐야 되네. 여기 이것까지 봐야 되네 <laughs> 네 이건 틀렸어요 제가 자두 개를 봤어야 되는데 지금 하, 지문 하나만 봐가지고 틀렸죠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imply can be inferred 이거 안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제가 풀, 풀려고 했던 문제 191번 자 쉽게 풀었고요 19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하면서 풀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아티클에 따른다면 무엇이 가격 향상을 불러왔나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죠 이유만 찾으면 되죠, 여러분들. 이유만 찾으시면은 음,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이유, 이유. 여기 있다. 이거 여러분들 해석 가능하신가요? 자, 프레스포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면요. 프레스포테이션은 바로 강 어, 강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자 뭐가 어, 뭐가 나오도록 되어 있냐면에. 자, 요요 요 단어 이건 단어 문제네요. 바로 풀리네요. 그래. 19 아, 1 9 2 19. 1 9 3명 여러분들 저 중간에 요지문 제대로 안 보는 바람에 여러분들 틀려 버렸죠 바로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두개또 맞췄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 다섯 문제 푼 거예요. 앞에 부분하고 아시겠죠? 자, 이제, 잠깐만. 마지막 질문도 혹시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질문도 여러분들 쉽게 쉽게 바로바로 바로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인포 문제죠? 안풀 거예요. 자, 이거 목적 뭐냐? 이거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197번. 자, 여기에, 어, 이메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은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laughs> 자, 이메일의 목적은, 자, 바로 뭐가 되냐면은, 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자이너가 리뷰어 커런트 웹사이트 했고요. 자그 다음에 토탈 코스트는 얼마예요? 아 그만 보자. 자 밑에 잠깐만. 어 Add our other service. 그 다음에 Please email and customer service department. 그만 보겠습니다. 자 가격 얼마예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197번을 가만히 보시면은 197번 부분에서 자, Proposal Strategy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offer a catalog, catalog 주, 줍니다. Inquiry about product prices. 이건 여러분들 저 뭐냐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궁금해하겠죠. Discuss redesigning web web page. 이거다. 자, 이거 여러분들 한 번에 풀수 어, 풀기는 조금 그랬네요.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 웹사이트 위저드 여기까지 읽어야지 풀리는 문제네요. 자, <laughs> 그래서 1 9 7번풀수 있고요. 그다음에 200번 풀수 있겠죠. 아니면 199와 200번 요두 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들 문제들 앞부분에 앞부분에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자 어, 읽은 내용들을 그 저기 뭐냐 그 문제 유형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풀수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 최대한 골라 내셔야 돼요 너무나 성실하게 앞에서부터 풀면 오히려 자 여러분의 실력에 비해서 정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자어 여러분들 주말에 어차피 할일 없잖아요 그죠? 렇 나는 없어. 아, 이제 발자까지 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어, 테스트 2 있죠? 테스트 2를 풀고, 혹시 틀리, 틀려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여러분들, 자,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요, 요, 이, 여기 테스트 10까지 풀수 있을까? 풀고, 저한테 틀린 거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 카톡으로 연락돼서 질문을 해주세요. 자, 뭐, 공인 AS, AS 시간은 바로 3개월입니다. 아유, 3개월. 여러분들 삼성도 아니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이, 어,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조금 일찍 끝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숙제는 바로 테스트. 이거 다음 주 내내 다 푸는 거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테스트 2만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틀린 부분 이 있으면 전테 사진으로 캡처를 해서 저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어, 고생 많으셨고요 언제든지 질문 음 숙제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테스트 투꼭 하시고 주말 동안에 보내주세요. 아셨죠? 꼭 보내. 네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자 문자로 자 질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넵.